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건강, 신바람 건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다른 데서 만나지 않고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님의 전에서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 건강이 뭐냐? 예수 건강은 예수 잘 믿고 예수님을 내 망원에 모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건강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 건강입니다. 신바람이 뭐냐? 신바람은 하나님의 신이 바람을 일으켜주신다. 바로 성령의 바람이다. 성령을 받게 되면 은혜를 받아서 죽을 병도 낫는다. 이것이 신바람 건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건강이에요. 여러분 건강 이상 중요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은 것이요, 그러나 건강을 잃으면 천부를 잃은 것이다.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연세대학 의과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저희 세브란스 병원에 찾아 돌려보면은 많은 환자들이 누워서 재물도 소용없대요. 서울 강남의 빌딩도 소용없대요. 건강이 이렇게 중요할 줄 몰랐다고 거의 대부분 이런 얘기한 것을 많이 듣습니다. 요즘은 제 얼굴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병실에 들어가면 이쪽 병실, 저쪽 병실, 복도 건너 병실까지 보호자까지 다 찾아와서 황 박사 구경한다고. 황 박사님, 황 박사님, 여기서 이렇게 만나뵐 줄 몰랐어요. 너무너무 반가워요. TV로는 자주 배우는데 실물을 처음 배우니 실물이 조금 낫네요. 뭐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이 이게 웬일입니까? 어떤 젊은 아주머니가 병상에 누워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황 박사님, 황 박사님, 건강할 때 건강 지키세요. 우리 황 박사님 같은 귀한 분 건강할 때 건강 꼭 지키세요 하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는데 그분 차트를 보니 세상이 이게 웬일입니까? 암이 온몸에 다 퍼져버렸어요. 이미 때가 늦었어. 이제 참석하신 보배로운 형제자매 여러분들, 건강할 때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는가?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즐겁게 사는 겁니다. 웃으면 사는 겁니다. 그것이 건강의 최고입니다. 옛부터 일소일소란 말했지요. 한번 웃으면 한번 젊어진다. 한번 웃으면 한번 젊어지는 것이 현대의학에 그대로 입증이 되었어요.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 오래 사는 이유를 조사해보니 솔직히 말해 여자분들이 오래 살 적이 없잖아요. 여자분들이 고생을 훨씬 많이 하잖아요. 여자분들 고생하는 건 말도 마십시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 애기 낳는데 애기 낳으니까 얼마나 아픈지 압니까? 저는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저희 어머님한테 물어보니 이빨 아픈 거 다섯 배 정도 아프대요. 그런데 그런 애를 옛날에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낳았습니까? 일곱 내지 열 명을 낳았습니다. 왜 그 정도 낳느냐? 전염병으로 네 사람 죽고 전쟁 때 세 사람 죽고 세 사람 건져보 잡고 열 명 낳는 거 아닙니까? 저희 어머님이 무려 일곱을 낳았어. 저희 어머님이 무려 일곱을 낳아서 전염병으로 세 사람 죽고
전쟁 때 두 사람 죽고 두 사람은 건져보자고 낳았는데 일곱 다 살아버렸어요.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봐야 합니다. 저는 어느 날 이후부터 여자분들이 고생받는 사실을 알고는 저는 꼭 집에 가면 제 입사람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여보, 오늘 얼마나 수고가 많았습니까? 저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비록 제 입사람이 낮잠을 자고 있어도 저는 그 인사는 절대로 빼지 않습니다. 얼마나 피곤하면 낮잠을 주무셨습니까? 여자분들이 고생하면 일찍 죽어야 했는데 살긴 오래 살아. 또 여자분들은 더 웃겨요. 온 전신이 아프다 하면서 오래 살아요. 전에 제 입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지만 여보 여보 온 전신이 무너지는 것 같답니다. 내 속으로 이래도 내보다 더 오래 사는데 여자분들이 왜 오래 사는가 그걸 조사를 해보니 여자분들이 잘 웃기 때문에 산대요. 여자분들은 조금 웃겨도 웃어요. 여러분 웃는 모습 보니 귀엽다. 남자들 좀처럼 안 웃어요. 그래도 남자분들 중에 잘 웃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잘 웃는 사람이 교회 목사님들이 제일 잘 웃습니다. 전에 제가 목사님들 많이 모인 데서 강연하러 갔는데 목사님들 조금 웃기는데 우와 우와 웃는데 이야 여러분 목사님들이 왜 잘 웃는지 압니까? 오늘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잘 웃는데 지금 웃을 시간이 아닌데 참 잘 웃는데 목사님들이 왜 잘 웃나 하면요 잘 웃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사람이 잘 웃는 사람 보면 마음이 선합니다. 착합니다. 부드럽습니다. 겸손합니다. 잘 안 웃는 사람 보십시오. 사람이 거만합니다. 자기 잘난 체합니다. 남을 업신여깁니다. 내가 누군데 큰 사람이지요. 누구는 누구야 죄인이지. 누구는 누구야 복음에 빚진 자지. 내가 누군데 큰 사람은 그 얼굴을 보면요. 웃음기가 없고 도끼가 쓰러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참 잘 웃는데 잘 웃는 사람은 마음이 선하고 착합니다. 이 목사님들이 마음이 선하고 착하잖아요. 조금 웃기면 조금 웃기는데 확 웃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감동적인 말이 나가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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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목사님은 응 울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요 하루에 한 번만 웃으면 내 수명이 이틀 동안 연장된대요. 그럼 매일 웃으면 어떻게 될까? 계산이 잘 안 나옵니까? 우리 사람은요 동물에게 없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웃음보예요. 동물은 웃음보가 없기 때문에 웃을 줄 몰라요. 이 지구상에 수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살고 있지만 웃는 동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개를 하나 묶여보세요. 개가 웃는가? 안 웃으면 간지러보세요. 깨갱깨갱깽 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만 조물주 하나님께서 웃음보를 주었어요. 왜 주었는지 압니까? 여러분 같이 많이 많이 웃으라고. 많이 많이 웃고 건강하라고 우리에게만 우리 하나님이 웃음보를 주었어요.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가장 긴 영어 단어가 무엇인지 아시죠? 영어 단어 중에 가장 긴 영어 단어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6km 됩니다. 제가 1.6km 되는 영어 단어를 써볼게요. S-M-I-L-E-S Smiles S와 S 사이에 1마일의 거리입니다. 그보다 더 긴 영어 단어 나와보라. 없잖아요 없잖아요. 1마일이 1.6km 아닙니까? 왜 그렇게 적어두었냐? 길게 길게 오래오래 웃으시면서 건강하라. 여러분 우리 얼굴 여기는요 우리 얼굴 여기는 근육이 80개 정도 있어요. 그 중에 웃는 데 동원되는 근육이 20개가 있고 인상 쓰는 데 동원되는 근육이 40개가 있고
밑에 나머지 20개는 웃는데도 동원되고 인상선에도 동원돼요. 여러분 같이 늘 방긋방긋 이렇게 잘 웃으시면 웃는 근육 20개하고 밑에 20개하고 40개가 발달되고 인상선은 근육 40개는 위축이 돼요. 그런데 늘 인상만 쓰고 목에 기부수만 해다니면서 하여튼 지가 제일 잘났대. 지가 최고래.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겸손한 얼굴은 사라지고 교만한 마음 믿음의 교만이 꽉 찬 사람은 인상선은 근육 40개하고 밑에 20개하고 60개가 발달되고 웃는 근육 20개는 위축이 됩니다. 어느 아가씨가 선을 보는데 선 볼 때마다 안 되는 거야. 이상하다. 인물은 잘난데 왜 안 되는가. 가만 보니 이 아가씨가 얼굴에 웃음기가 전혀 없어. 오늘 총각 마지막으로 데리고 올 테니까 다방에 앉아서 아침부터 계속 웃으라 했어. 이 아가씨가 마지막 소리를 듣고 겁이 나서 아침도 안 먹고 새벽에 일찍 가서 다방에 가서 계속 웃었어요. 웃다가 보니 평소에 사용하지 않은 웃는 근육을 갑자기 사용하다 보니 이게 막 경련이 나가지고 총각 올 때 입이 실룩실룩 들어가서 총각이 기겁하고 달아나버려요. 혹시 이 중에 웃음을 잃은 분이 있습니까? 다른 분 다 웃는데 혼자 고생한 척하고 안 웃고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 보십시오. 그 사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그 사람을 싫어해요. 그거를 현대용으로 왕따락합니다. 그런 분은요, 오늘부터 웃으세요. 웃어야 건강해지고 웃어야 행복해지고 웃어야 왕따를 당하지 않습니다. 정 안 되면요, 웃는 연습에서 웃으세요. 정 안 되면 웃는 연습에서 웃으세요. 제가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런 분은요, 먼저 자기가 자기 거울 보고 웃어보십시오. 자기가 자기 거울 보고 웃으면요, 자기 모습을 보면 가짜내서 웃음이 나옵니다. 하여튼, 그래도 웃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요, 잘 들으세요. 밝은 표정은 성공의 기약수. 밝은 표정에서 성공하지 않은 분이 아무도 없대요. 100% 성공한대요. 이번에 제가 미국 가서 한 달 있다가 며칠 전에 돌아왔습니다. 미국 가니까 어느 나이 40대 분, 남자분이 저보고 절을 해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제 박사님 때문에 형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옆에 있는 목사님께서 황 박사님, 이분이 황 박사님 덕분에 형편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큰 부자가 됐대. 이분이 차를 몰고 가는데요, 고현저희가 전에 몰았던 차 있잖아요, 포로세라는 차를 몰고 갔는데 이거는 독일서 원래 6대밖에 안 만들었는데 그거를 몰고 갔더라.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자 됐나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려워서 미국 와서 영어도 잘 못하는데 과일 장사를 했대. 과일 장사했는데 과일이 잘 안 팔려서 생활이 좀 어려웠대. 근데 비디오 가게에 가서 황수환 박사 비디오를 빌려서 그거를 보니까 밝은 표정은 성공의 기약수다. 중국 속담에 웃음이 없는 자는 상점을 열지 마라.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돼지 머리도 웃어야 값이 나간다. 이런 강의를 한 시간 이상 듣고 나니 아, 내가 오늘부터 웃어야지. 그때부터 가게에 나가서 앞에 과일을 두고 딱 써서 이랬대. 세상에 이리 웃으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다 쳐다보더래. 더 쳐다보더니만은 과일을 보고, 쳐다보고 과일 보고 세상에 과일을 다 사더래. 그래서 과일을 하루 종일 있어도 안 팔렸는데 두 시간 만에 다 팔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서 한국에 자기 형제가 4시가 있대. 자기까지 아들 5시래. 그 권사님 아들 5시인데 아들 5시 몽땅 미국 와가지고 한 사람만 과일 장사 안 하고 4사람이 과일 장사를 하는데 세상에 큰 부자가 돼서 그분이
나이 40 갓 넘은 분이 그 훌륭한 사람을 다 쳐버리고 그 지역에 한인의 이사장이 됐대. 한인의 이사장이 됐는데 부자가 아니면 이사장 못합니다. 이사장이 돼서 얼마나 젠틀하신지 신사인지 이가 바르고 혹시 여러분 사업이 안 되면 사업이 잘 안 되는 사람은 내일부터 가게 앞에 서서 여러분요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돼지 머리도 웃어야 값이 나갑니다. 밝은 표정은 성공의 계약서다. 밝은 표정에서 성공하지 않은 분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예수님은 유머가 있었는가? 예수님은 윗대가 있었는가? 여러분요 마가복음 12장 37절에 보면요 백성들이 즐겁게 듣더라. 백성들이 즐겁게 듣더라. 재미없으면요 즐겁게 안 들어요. 재미가 있어야 즐겁게 듣지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거의 대부분이 유머와 윗대입니다. 이게. 이 내용을 보면 거의 쉽게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예를 들어서 누가 찾아와서 예수님 보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저 같으면 없다 이럴 건데 예수님은 들어갈 수 있기는 있는데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면 조금 어렵다. 얼마나 윗대가 있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거의 윗대 유머화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미국이요 저 미국 나라가 여러분요 이스라엘 시온성이 벌써 됐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모든 것이 유대인이 다 잡고 있어요. 여러분 탈무드 보십시오. 탈무드 완전히 탈무드가 전부 유머화 윗대로 있잖아요. 내가 그 읽어보니 얼마나 재밌는지 누가 술이 취해가지고 혼드레 만드레 돼가지고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대. 경찰이 오니까 죽은 줄 알고 시체셀에 넣었대. 이 사람이 시체셀에 들어갔어. 그가 조금씩 술이 깼어요. 깼어 보니 시체가 꽉 있거든. 아이고 나도 죽었구나. 아이고 나도 죽었구나. 나도 시체다. 해놓고 그런데 이상하다. 웃음이 마렵다. 어느 목사님이 유머가 윗대가 있는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다가 삭개오를 잊어버리고 니고데모라 했대. 니고데모가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래 교인들이 막 웃어도 모르고 계속 설교하는 거야. 왜 뽕나무에 올라갔나 하면 키가 작아서 올라갔어요. 니고데모는 세리였어요. 교인들이 웃을 때 그제나 목사님 알아차리고 아하 내가 이거 삭개오를 말을 잘못했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얼른 그때 삭개오가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니고데모 보고 내 자리에 내려오라 했어요. 그 목사님이 윗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모님도 윗대가 있어야 돼. 목사 사모님들도. 교회 수사장이 여자 황집사가 있어서. 제가 환갑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합니다. 수사장이 여자 황집사가 있었는데, 목사님 댁에 왔습니다. 이분이 오면요, 두 시간, 세 시간이고 계속 앉아 있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겁이 나서, 아이고, 당신이 맡아라. 난 서재에 간다고 올라가 버렸어. 2층에 올라갔는데 이제 같이 싶어서 내려오면서 그 수다생이 갔나 이랬잖아. 이 사모님이 아직 이 황집사 안 가고 있는데 사모님이 그때 얼른 목사님 수다장이는 벌써 갔고 황집사가 와있어요.
그때 만약에 이 사모님이 말을 잘못했으면, 여보, 당신 아직까지 황집사인데 그 소리 하면 돼요. 이러면 큰일 나요, 이게. 수다장에는 갔고, 황집사가 와있어.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 집에 문패가 안창호라고 되어 있지 않고, 빙거리라고 되어 있어요. 꼬마들 도로는 고문에는 방거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 댁에 들어갈 때는 누구나 빙거리 웃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빙거리 웃고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 도산 안창호 선생님하고 대화를 할 때 항상 빙그레 웃으면 대화를 해요. 웃으면 대화하는 것은 전부 긍정적인 말하고 미래지향적인 말을 하고 항상 좋은 말만 합니다. 빙그레 웃으면서 아,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벌써 돌아올 때부터 당신은 부정적인 말, 파괴적인 말, 남을 미워하는 그런 질투하는 그런 말은 일체 못하도록 빙그레 웃으면서 하라.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 잘 아시지요? 그분이 17살에 미국에 가서 입학을 하러 가니까 교장 선생님이, 아유 이 학생아, 17살은 여기 못 들어온 줄 이미 알잖아. 나이를 딱 줄여서 오면 우리가 알 수가 없지. 나이 딱 줄여오면 안 되겠다 하길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 저는 거짓말 할 줄 모릅니다. 왜?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코리안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 교장 선생님은 죽을 때까지 한국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죽었대. 그리고 교장 선생님,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입학을 못하고 돌아갑니다. 인사할 때 교장 선생님이 붙잡았잖아. 학생, 너무너무 정직하구만. 우리 학교는 17살에는 못 들어오지만은 특별히 너를 입학시켜주겠다. 그 도청 안사원 선생님이 입학해서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됐잖아요.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얼마나 유머가 있습니까? 제가 작년에 링컨 대통령 생가를 가니까, 가보니까 통나무 집이 그대로 있더라고. 거기에 자란 링컨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정치 지도자 되고 대통령이 됐는데, 이분이 공부를 1년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됐나 보니까 세상에 그 옆에 성경책을, 링컨 대통령이 성경책을 보니까 얼마나 많이 봤는지 완전히 달아붙었어. 이야, 저 황장군 성경책은 깨끗한데 완전히 달아붙었어요. 여러분요, 성경 말씀을 자녀들이 막 읽도록 먼저 여러분들부터 먼저 성경 말씀을 막 읽길 바랍니다. 읽으면은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워요. 링컨 대통령이 말씀을 많이 받기 때문에 링컨 대통령은 화를 거의 안 냈대. 어느 정도 화를 안 냈는지 들어보십시오. 상원의원에 가서 링컨 대통령 연설을 했잖아요. 연설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한 사람 딱 일어서서, 아브라함 링컨, 당신은 대통령 자격이 없어요. 왜요? 당신 아버지 뭐 했어요? 당신 아버지 구두수선에서 구두수선. 아, 구두수선공 아들이 무슨 대통령 돼요? 제 같으면요, 이 새끼 나오느라. 니하고 내하고 죽자. 나를 욕하는 건 내가 참지만은, 돌아가신 아버님까지 욕하니 못 참겠다. 그럴 텐데, 링컨 대통령은요, 그때서 울었잖아요. 눈물을 촤악 흘리면서.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우는지 압니까? 저 상원의원이 고마워서 옵니다. 내가 대통령으로서는 그가 너무 바빠서 돌아가신 아버님을 잊고 있었는데 우리 아버님을 다시 생각해줘서 고마워서 옵니다.
우리 아버님 구두수선 참 잘했어요. 저도 따라다니면서 좀 배웠는데, 혹시 국회의원 여러분들 중에 구두가 떨어지시면 제인데 가져오면 제가 좀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비꼬아 말하지 않고 착하고 진솔한 마음으로 말을 하니까 모든 국회의원들이 감동을 받고 기립박수를 치더라고요. 링컨 대통령 어느 정도 화를 안 내냐면, 링컨 대통령 영부인이 좀 화려하잖아요. 링컨 대통령 빗자루가 때렸잖아요. 백악관 안에서. 내가 타면 우리 집 사람이 빗자루가 들고 나 때리면요. 신 낸다 맞아 죽었다, 신호. 영부인이 링컨 대통령 빗자루 때리니까 링컨 대통령이 얻어맞지 싶어가지고,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백악관 밖으로. 제가 그 백악관에 가보니까 백악관이 좁더라고요. 얻어맞겠더라고요. 백악관이 넓은 게 아닙니다. 좁아요. 그래서 링컨이 밖으로 나오니까 영부인이 안 따라 나올 줄 알았는데 빗자루가 따라 나왔어요. 링컨 대통령 한 말이 있습니다. 여보, 저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잖아. 당신 빗자루 가지고 마당을 쓸어야지 대통령을 쓸면 되나? 여러분요, 성경 말씀 많이 보고 책을 많이 받는 사람은요, 화를 잘 안 내요. 여러분요, 될 수 있는 화내지 마십시오. 화내는 사람 입김을 고운 풍선에 받아가 이걸 냉각을 시키니까 이게 액체로 바뀝니다. 물로 바뀝니다. 이걸 주사기에 빼서 주에게 주사를 주었더니 주가 3분 동안 발작해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될 수 있는 화내지 마십시오. 화내면요 몸이 다 망가집니다. 남편인데 억울한 소리 들었다고 당신 몸 다 망가집니다. 남편인데 억울한 소리 들어도 자기 몸을 생각해서 당신은 캐라 나는 웃는다 뭐 이 수밖에 없어. 요즘 의학계요 웃음 치료는 보고 들어오는데 놀랄만한 보고 들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두고 좋은 약을 썼는데 다 죽는데 이쪽은 약을 끊어버리고 웃음과 기쁨을 쓴 사람이 세상에 살아난 사람이 많다. 웃음 치료가 최고의 치료 밝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일주일 내내 웃으세요. 황 박사님 요즘 세상에 웃을 일이 뭐가 있어?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말하기를 기뻐서 웃는 것보다는 웃으니까 기뻐지면서 꼬였던 것이 풀리면서 행복해진대요. 여러분 그거는 틀림없어요. 그건 틀림없어요. 여기 서 있는 부족한 제가 그것을 체험을 했는 사람입니다. 기뻐서 웃는 것보다는 웃으니까 기뻐지면서 꼬였던 것이 풀리면서 제가 행복해졌어요. 여러분 요즘 제가 조금 떴습니다. 아 여기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밖에 나가면요 제가 보통 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에 제가 서울 남산에 딱 올라가니까 정확하게 100명 중에 98명이 저를 다 알아봐요. 신바람 건강박사 황수환 교수님 아니십니까? 맞다. 두 내외분이 내려오는데 두 부부가 내려오는데 좀 젊은 부인이라 내려오다가 1m 전방에 저를 딱 발견하고 그 부인이 갑자기 어머나! 하지만 세상에 제 품에 안 깨부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안 아프라 해서 옆에 남편이 빙그레 웃는 거야. 그 남편 참 순한 사람이라. 아니 이만하면 떴잖아요. 100명 중에 98명이 저를 다 알아보니까 두 사람은 왜 저를 못 알아보냐면 저를 안 쳐다봤으면 몰랐어요. 요즘 사람들이 정세를 걸어오잖아요. 사람들이 걸어오다가 쟤하고 눈이 딱 마주치면요 백에백 사람은 저를 보면 이래요. 교수님 반가워요. 제 웃음을 줘서 고마워요. 기쁨을 줘서 감사해요. 텔레비 교수 나서 교수님 강연 듣고 나면 스트레스가 다 풀린 것 같아요. 교수님 사랑합니다. 교수님 팬입니다. 교수님 건강하세요. 교수님은 오래오래 건강했어야 됩니다. 말은 안 하지만은. 아니 얼굴 표정이 똑같아. 아, 이만하면 떴잖아요. 황 박사 당신 왜 그렇게 떴느냐고 제인데 묻는다면 저는 이것 때문에 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내내 웃으세요.
월요일 날은, 아, 오늘 월요일이지. 지금 일요일이 아니야. 지금 월요일 돼서. 월요일 날은 원래부터 웃고, 화요일 날은 화사하게 웃고, 수요일 날은 수수하게 웃으시고, 목요일 날 웃음만 나오면 목숨 걸고 웃고, 금요일 날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날은 토스터스레게 웃고, 일요일 날은 일어나자마자 웃고. 자, 한번 물어봅시다. 월요일 날. 이야, 잘하신다. 화요일 날. 화사하게. 이쪽이 더 잘한다. 수요일. 아, 이쪽이 더 잘한다. 목요일. 목숨 걸고 웃고. 오, 다 잘한다. 금요일.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토슬토슬하게 웃고. 일요일. 오. 역시 여의도 순복의 성모님 최고다! 여러분 지금 황소환 박사 얼굴을 보세요. 텔레비를 받는 황소환 박사를 직접 라이브로 한번 보세요. 솔직히 말해 웃을 얼굴인지 한번 보십시오. 아니잖아요. 제 상이요. 호랑이 상이에요. 제가 범상이에요. 옛날 우리 교수들하고 같이 관광버스를 타고 동해안을 가다가 여러분 혹시 울진 아십니까? 울진 아십니까? 그 가다 내 검문소에 걸린 사람입니다. 이 경찰에 올려드리면 검문하기 싫습니다. 한 바퀴 싹 돌 때만 다른 교수는 다 두고 제인대 와서 신분증 내놔라. 그 다른 교수들이 역시 범죄행위 다르긴 다르다. 제가 웃을 얼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웃게 됐냐면요. 저는 17년 전부터 웃기 시작했어요. 누구 덕분에? 우리 주님 덕분에. 저는 17년 전에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울고 또 울고 주님, 이 죄인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으로 가는 발걸음을 주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아버님 돌아가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릴 그런 성격이 아닌데 주님 만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목사님 설교 말씀드리면서도 울고 기도하면서도 울고, 어떤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서 손수건을 가져가지 않은 날은 제가 한쪽 양말을 벗어서 눈물을 닦은 일이 한두 번 아닙니다. 찬양 소리 들으면서 울고, 눈물도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야 눈물이 나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 가는 발걸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일주일에 12분 이상 가지는데 여기서 내가 가는 것은 아니요, 성령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기 때문에 가는 것으로 믿기 바랍니다. 그때부터는 저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하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받게 되고, 세상을 아끼는 마음이 주님을 아끼는 마음을 받게 되고, 세상 나를 끊게 되었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서도 계속 울었습니다. 울다가 놀라운 요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한 데 있구나. 난 오늘부터 눈물을 닦아야지. 눈물을 거둬야 되지. 흐르는 눈물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웃어야지, 기뻐해야지. 항상 기뻐하는 것은 기쁠 때만 기뻐하는 것 아니요, 슬플 때와 괴로울 때와 몸이 아플 때도 기뻐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난 오늘부터 어떠한 어른이 있더라도 기뻐해야지, 웃어야지, 이빨 내고 다녀야지, 이빨 잘 닦고 다녀야지. 만나는 사람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웃으면서 인사해야지. 그때부터는 만나는 사람마다 눈만 딱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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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렇게 인사하다가 제 얼굴이 알려지기 전에 한 11년 동안 이 인사 때문에 얼마나 큰 수모를 많이 끼는지 압니까?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딱 들어가면 여기 아주머니 있어야 되는데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뭐 저런 남자가 다 있어. 저는 그래도요 뒤통수를 보고 인사를 했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보든 인상이 어떻든 나는 오늘부터 밝은 표정으로 대한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아주머니는 아직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저는 나가면서 인사를 한번 더 합니다. 아주머니 건강하세요. 저는 이제 나갑니다. 그럼 거의 대부분이 저를 보면 웃어요. 그래서 제가 옳다 됐다 싶어서 아주머니 되게 하나님의 축복에 함께 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제 두 번째 인사에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고 저분이 과연 누군가? 저분이 과연 어떤 분인가? 수소문을 해보니 세상에 놀라운 사실이 연세대학 교수님입니다. 황수관 박사님입니다. 많은 분이 전화 와서 교수님 죄송해요. 인사한데 고개 들어 죄송해요. 연세대학 교수님 몰라서요. 연세대학 교수님 되면 목에 기부수가 좀 돼 있어야 되는데 저는 성경말씀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니 이 성경말씀 전체 맥이 뭐냐면 기부수를 풀어라 이래요. 교수님 죄송해요. 인사한데 고개로도 죄송해요. 괜찮아요. 다른 사람 다 돌려요. 항상 기뻐하라. 그걸 몰랐을 때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집에 들어가면 저희 어머님이 종종 입이 막고 나와 있어요. 어머님 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야 너는 밥을 못 먹었다. 왜 못 뒀었어요? 안 차려서 못 먹었다. 차려 잡수소 와. 그러네. 이만 더 나쁘는 거야. 또 방에 들어가니 저희 집 사람이, 여보! 어머님이 어떻고 저떻고! 당신 말투가 그게 뭐냐? 지금 어머님 안 계시다고 당신 말을 그래도 되나? 당신하고 어머니하고 세대 차가 있잖아. 어머님이 농촌에서 우리 칠남매를 키우는데, 얼마나 고생인지 당신 아느냐고, 제 집사람이. 날 키웠나? 아니, 당신은 우리 집 딸이가 키우고 그럼. 며느리는 어떻게 키우니? 며느리 키운 집이 있어. 당신 그러면 집안에 편치 않아. 경감을 차려야겠네. 항상 기뻐하라. 그 이후에 집에 들어가면, 저희 어머님이 종종 입이 막고 나오시면, 전 얼굴에 많은 웃음을 띠면서 손님이시여 이때도 웃어야 됩니까? 그럴수록 입을 더 크게 벌려라. 네 그렇게 하겠나이다. 얼굴에 많은 웃음을 띠면서 저희 어머님 가까이 다가가서 저희 어머님을 꼭 잡고 어머님 어머님 입을 집어넣으세요. 그래 입이 금방 들어가 빼요. 제가 입을 집어넣어서 이래 말하는 게 아니고 입이 들어가도록 말씀을 드렸다 이 말입니다. 아니 얘 잘 못 알아보는 한 분이 있어서 꼭 내 설명을 해야 됩니까? 목사님, 장로님, 여러 성도님 제가요 이 항상 기뻐라 이것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항상 기뻐하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이 말씀이요 제 가슴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이 말씀이 제 가슴에 들어왔는데 이 둔한 내 가슴이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걸 어떨 줄을 몰라서 기쁨이 넘쳐가지고 이걸 가눌 길이 없어서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집사람 보고 문을 열고 여보! 집사람이 저를 보지만 당신 갑자기 왜 그래요? 당신 갑자기 왜 그래요? 어렵게 어렵게 공부하시더니 야간 야간 다니면서 공부하시더니
드디어 떳떳 이르지 못하고 돌아버렸습니까? 여보, 내가 돈 것이 아니야. 내가 오늘부터 웃기로 했어. 우리 주님이 날 보고 웃으라 했어. 당신하고 내하고 새칸방거리게 살고 있어도 오늘부터 내가 웃을래. 우리 주님이 날 보고 웃으라 했어. 어떠한 어른이 있더라도 난 오늘부터 항상 기뻐할래. 웃을래. 그때부터 황수관 박사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항상 기뻐란 말씀이 제 가슴 속에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변할 줄지도 몰랐습니다. 온 국민들이 황수환 박사를 생각할 때 산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산도둑으로 생각하지 않고 스마일 박사, 웃음의 전도사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 가슴을 치면 여러분 인생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건강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기뻐서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만난 예수 만나보세요. 저는 주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기뻐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전도론이 얼마나 전도가 잘 되는지요. 그래서 저는 주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기뻐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제 방에 들어온 손님들 100명 들어오면 100명 다 전도합니다. 100명 다 전도한다는 말은 거짓말이 좀 들어있습니다. 98명은 지혜 다 합니다. 98명은 합니다. 두 사람이 못하냐면 변수가 또니 두 사람 다나 보고서 못하고 그 외에는 전도 다 합니다. 혹시 이 중에 제 연구실에 오신 분이십니까? 그분은 무조건 제인데 전도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전도할 때 빈손으로 하지 않습니다. 제 책하고 테이프를 이만큼 쌓아놓고 그를 봉투에 넣어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 줍니다. 어떤 분은 제 테이프를 받아가지고 집에 가면서 차에 꽂고 듣고 가다가 차 안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울며 불면서 다시 돌아와서 박사님, 박사님, 박사님 믿는 예수 나도 믿어도 됩니까? 믿어도 되고 말고지. 그것 때문에 테이프 주었는데. 어떤 분은 집에서 내 책을 읽다가 주님을 영접하고 이게 웬일이고 웬 말입니까? 여러분요, 그 테이프 내용하고 책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한 말로 제 책, 제 테이프 그것도 전부 돈입니다. 내 것이지만은 공짜로 안 줍니다. 그 만원짜리 같으면 제가 6천원에 떼와야 됩니다. 그래도 사장님이 기분 좋으면 6천원이고 기분 나쁘면 7천원입니다. 그걸 이렇게 사놓고 오는 사람은 가는 사람은 다 나눠주는데 그때 제가 새칸방 살았어요. 새칸방 살면서 계속 나눠주니 제 입사람이 요즘은 그래도 내가 인기가 있어서 제가 알려줘서 제 책하고 테이프하고 많이 사줘서 많이 사주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도 안 사줘서 그래서 그거를 계속 나눠주는 게 제 입사람이 참다 못해요. 어느 날 집에 가니 제보고 꿇어앉으라 합니다. 저는 요즘은요 집에 가면 잘 꿇어앉아요. 오늘도 제가 집에 가면 꿇어앉았습니다. 당신 밤중에 어디 갔다 왔냐고. 오늘 제가 강릉까지 갔다 왔어요. 강릉 가서 강릉 중앙교회 한 1300명 모였더라고요. 교회 좌석이 한 1200좌석인데 거기서 세 번을 했어요. 세 번 하고 이도 20명까지 오는데 차가 얼마나 밀리는지 주일날 오는데 너무너무 밀려가지고 이거 지가 할까 싶어 11시 반까지 오락했는데 11시 29분까지 도착했는데
왔어 보이 좀 늦게 와도 될 것을 같다가 얼마나 애를 얘가 탔는지 얼마나 애가 탔는지 제가 하도 엉뚱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집에 가면 저희 집사람이 꿀안 들어가면 딱 꿀 안 씁니다. 옛날에요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날 보고요 꿀 안 들어갔다는 신은 내내 맞아 죽습니다. 제가 어떤 기질이 있는지 압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혹시 중에 자기 남편이 경상도 남편이 있는 분이십니까? 자기 남편이 경상도 남편이 있는 분이시면 이 골치 아픕니다. 말을 잘 안 해요.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세마대예요. 집에 들어가서 문을 열고 아는 이래요. 그 애들 어디 갔나 이 말입니다. 둘째는 밥도, 셋째는 찾아. 끝이에요. 그게 말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그 말이에요. 그 집에 경상도 남편이 사는 집이 있고 부인은 경상도 부인 아닌데 이쪽에는 서울 남편도 부인이 있었는데 서울 남편도 부인이 배가 아팠어요. 여보 아이고 배 아프니까 남편이 부인 배를 어루만지면서 당신 배 아프면 안 되지. 요 구두멍에 누워있어라. 근데 약국에 가서 약지에 올게. 약을 지워서 또 물 태워, 따뜻한 물 태워가지고 약을 먹으니까 또 안 났어. 안 되겠다. 병원에 가서 업고 병원에 가면서 경상우 남편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 집사람이 배가 아파서 지금 병원에 가야 되는데 우리 집 좀 봐주세요. 업고 가면서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겠다 하면서 가는데 경성 남편도 부인이 그걸 보니 불어 죽겠거든요. 나도 언제 배 아파면 해봐야지. 어느 날 배가 아팠어요. 남편 보고 여보 아이고 배 아파 그래. 남편 어제 많이 처먹대 알아 봤다 이러더니 휘영청 달방한 밤에 밖에 나가서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서울 남편도 부인이 여보 저 달 봐요 너무 아름다워요 구름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게 남편이 자기 부인을 품에 안고 그래 너무 낭만적이야 구름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당신하고 옛날 연애할 때 구름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 둘이 뽀뽀했지 경상남 남편도 부인이 걸어보니 미치겠거든요 얘라면 나도 안 해보겠다 여보 저 달 봐요 너무 아름다워요 구름 속에 나왔더니 남편이 손가락 치워라 안 보인다 이래. 이제 여름철이 가까워서 이제 백화점을 갔어요. 백화점에 가니까 진열장에 한 여름 핸드백이 여자 핸드백하고 지갑이 쫙 있어요. 서울 남편도 부인이 여보 저거 봐라. 당신 지갑은 겨울 지갑이잖아. 여름 지갑을 시원하게 사줄게 해라. 아니요 여보 돈 없는데 그냥 두어요. 아니 내가 사줄게 해라. 사주니까 부인이 여보 고맙다고 입이 이래 되는 거야. 바로 그 뒤에 경상도 그 남편과 같이 간데 남편이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는 거야. 부인이 흔한 수 없이 여보 이쪽을 봐요. 그 뭔데? 여보 봐요. 여자 여름 지갑 핸드백이 쫙 좋은 게 있잖아요. 내 지갑은 지금은 겨울 지갑이잖아요. 이거 하나 사주세요. 그게 남편이. 겨울 지갑 속에 있는 돈이 뭐 덥다 크더라. 저희 집 사람이 만약에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날 보고 꿀 안 들어갔다는 진 내내 맞아 죽습니다. 근데 저는 주님을 만나고부터는요. 여러분요. 마치고 난 후에 내 얼굴을 자세히 보세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부터는요. 제가 멍청해져 버렸어요. 어리해져 버렸어요. 멍청한 사람은 시킨 대로 해야 돼요. 딱 꿀 안 들어서 여보 왜? 당신 빨리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 열매를 빨리 외워봐라.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늘 그걸 묵상하고 다닌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한 마음과 절제니라. 당신 마지막에 먹고 절제니라. 당신 절제 좀 해라. 누구는 예수 안 믿나? 당신 너무 별나게 믿는데 돈가도 오래. 돈가도 오래. 여보, 그 돈 가지고 전도하고 싶은데 못 살겠다. 안 된대 가져오래. 세칸방 살고 있고 신남의 장남이고 다섯 식구 가장이고 아버님 없는 살아계신데 가져오래. 그런데 여러분요, 들어보세요. 제가 빈손으로 전도하던 이 손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셨어.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 동안 우리 주님 보고 계셨어. 저는 보고 계신 줄 몰랐어요. 보고 계신 줄 몰랐는데 11년째로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이 제 가슴 속에 들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정아. 다른 교수들은 자가용 타고 출근하는데 너는 집도 없고 절도 없으면서 새칸방 살면서 버스 갈아타고 지하철 갈아타고 그 무거운 가방을 메고 다니면서 또 나를 위해서는 아끼지 않구나. 너 하늘에 상금이 있도다. 주님이여, 주님이여,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저는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를 10년 동안 지켜보았어. 그렇게 생활이 어려우면서도 나를 위해서는 아끼지 않구나.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상금이 있도다. 주님, 저는 주님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상금은 별것이 아니지만 빈손으로 전도하지 않은 자에게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세상 사람 보는데 너를 통해서 본때를 보여주겠다. 근데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본때를 보여주는데 이 못난 이 얼굴을 CF 모델 나오라고 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요, 이거는 모델 나갈 얼굴이 아닙니다. 아니, 가까이 한번 보실래요? 제일 먼저 서울우유 한국 야구르트에서 저한테 와가지고, 박사님, 우리 서울우유 한국 야구르트에 모델 좀 써주세요. 속으로 얼마나 우스운지. 그래서 겉으로는 이랬어요. 돌아가시오. 배우가 모델 쓰지 교수가 무슨 모델 씁니까? 여러분 잘못 찾아왔으니까 배우인 대로 찾아가시오. 이랬더니 바로 찾아왔대. 교수님이 최고래. 그래서 교수님이 텔레비에 나와서 우유를 먹고 야구르트를 먹으면 건강해진다 해가지고 우리 회장님이 그 프로를 보고 황수환 박사를 모시고 온다. 저분은 배우보다 훨씬 낫다. 빨리 모시고 온다. 모델료를 가져왔는데 돈을 얼마나 가져왔냐. 모델료를 2억을 가져왔어. 저는요 처음에 그게 2천만인 줄 알았어요. 2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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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세칸방 사는 제가 돈 2억도 안 놀라시면 그 당시에요. 강남에 좋은 집이 1억도 안 됐어. 근데 가만 보니까 그럼 받아서 안 되겠어. 서울우유라.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저는 연세우유 때문에 못 나갑니다. 이분들이 야단 났잖아요. 회장님은 황 박사를 데려오라. 저는 못 나간다 하니까 이분들이 야단 났잖아요. 그래 어디를 찾아간다면 그거 찾아갈 것도 아닌데 연세대학 총장이 내려고 했어. 황생 돈조도 안 받는데 그분이 황금을 보기를 돌아가시겠는데 재벌 2세입니까? 총장님이 직통으로 전화 왔어. 황 박사, 황 박사, 교수는 그런 모델 쓴 역사가 없어.
배우가 모델을 썼는데 그분들이 잘못 찾아왔는 것이다. 그때는 미리 받아보면 된다. 연쇄 우약은 별 관계 없다. 무조건 받아라. 그게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교수는 그런 모델 안 들어온다. 특히 황생 그 얼굴은 안 들어온다. 아니 그 말은 안 했으면 좋겠더라마는 조금씩 또 부총장이 연락 왔어. 황 선생 챙겨라 챙겨. 내가 이제까지 근무했는데 퇴직금이 2억이 안 된다 황 박사야. 그렇지 않아도 황수환 박사가 연세대학 기금을 엄청난 돈을 낸다 했어. 황 박사 모르도록 뒷수술을 해보니 개코도 없으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 황수환 박사가 세세브란스 병원 짓는데 색한방 사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되는가 알고 보니 31년 교직생활에 퇴직금이 2억 500만 원 되는데 500만 원 가져가고 2억은 학교에 들어간다는 걸 늦게 알고 총장님, 이사장님 모든 분들이 감동을 받고 하늘이 감동을 받고 준 거다 빨리 받아라 빨리 받아라. 또 우리 목사님은 그 소식을 듣고 빨리 받아서 건축 헌금 좀 해라. 아니 그까지는 좋아하는데 결국 저희 집 사람이 알아버렸어요. 돈 2억이 나오는데 안 받기로 했다는 것을 알아보. 근데 집에 들어가서 혼났어요. 저희 집 사람이요 좀 순합니다. 우리 사람은 좀 착합니다. 다른 동료 교수들이 우리 집 사람 보고 황 박사 부인은 착하다 합니다. 내가 봐도 착해요. 근데요 돈이 억 소리 듣고요 헷갈다 갚으세요. 저는 집에 들어가서 얼마나 놀란지요. 딱 들어가니까 저희 집사람이 갑자기 내 몇 살 딱 봤지만 받을래 안 받을래? 받을래 안 받을래? 받을래 안 받을래? 받을래 안 받을래? 주는 돈을 왜 안 받아요? 주는 돈을 왜 안 받아요? 밤새도 울면서 눈태가 반태가 되고 울면 이거를 받아야 되나 안 봐야 되나? 여러분 받아야 되나 안 봐야 되나? 그때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솔직히 고백드릴게요. 받는 걸로 생각하고 기도를 해보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기도의 위력은 여기 있어. 성령님이 받지 말아 겁니다. 아닙니다. 저는 받아야 됩니다. 제 평생 이런 돈을 못 만져봅니다. 스님 좀 받도록 해주십시오. 또 받지 말아 겁니다. 안 됩니다. 이럴 줄 아셨나? 기도 안 하고 받아볼걸요? 결국 저는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천금이 들어와도 주님이 받지 말라고 하면 안 받으면 돼요. 주님이 받지 말라고 하면 안 받으면 돼요. 주님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미국 가서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집회를 했는데 집회할 때마다 거기서 예비를 조금씩 줍니다. 교회에서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집사람과 같이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비행기 삭도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챙겨줘요. 그걸 받아갔다 우리 집사람 다 주었어. 그래 교회를 다 다니고 마지막 아틀란타에 어느 교회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어느 상기소를 가더만 여기에 틀을 구했는데 앞으로 여기 성전을 짓는다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자고 거예요.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너 마누라 했는데 돈은 교회에서 전부 여비 받았는 거 전부 이거 내놔라. 성령님이 그래서 호텔에 들어가서 여보 여보 돈 달라 이랬겠네. 왜요? 근데 여보 거기서 기도하니 주님이 여기 다 내놓고 가라 거다. 속으로 좀 아깝더라고요. 주님 시킨 대로 해야지. 전에 브라질을 갔는데 브라질을 가서
6일 동안, 7일 동안 집회하고 오는데, 공항에 나와서 저를 비행기를 태우려고 딱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제게 교회에서 여비를 준 거예요. 주머니들인데. 딱 그 갔는데, 주님이, 너 그거 가족 한국에 가지 말고, 저 목사님 다 죽어가라. 그때 들어가버리면 됐는데, 빨리 들어가버리면 됐는데, 안 들어가고 못 먹었다가, 주님한테 걸려가지고, 몽땅 다 죽어. 여러분요, 스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아깝다고 안 내면 안 되고, 스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해야 돼요. 솔직히 내 돈 2억, 모델로 2억 그거 아깝더라고. 기도 안 하고 받아보시면 됐는데. 내가 그때 발표를 이렇게 했습니다. 연세대학 교수가 텔레비에 나와서 연세우유를 안 들고 서울우유를 들고, 여러분 서울우유 한잔 합시다. 마음이 허락이 안 돼서 내가 포기했다. 다른 교수들 칭찬 많이 들었어요. 황봐서 훌륭하다고. 세상에 돈 2억을 안 받다니. 내 같으면 2천만 원 받아 있겠다. 황봐서 스케일이 크다. 앞으로 큰일을 할 사람이다. 뭘 할지 잘 모르겠지만 제 스케일이 별로 안 큰데 주님이 저 스케일을 크도록 만들어버려. 여러분요, 그 당시에는 그게 처음이고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돈 2억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의 힘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공교롭게도 열흘 후에 모델 신청이 하나 들어왔어요. 또 어디에서 들어왔냐면 위석해서 들어왔어요. 그거 한번 나가볼까요? 내일모레 교회 장로들의 사람이 텔레비에 술병 가지고 위석해 한 장. 이것도 포기하고, 제가 포기를 잘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거는 귀한 간증거리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서울우유 한국야구르트 위스키를 포기한 즉시, 이거 우리나라 최고의 배우가 받는 모델로인데 이거를 포기한 즉시 그 해에 큰 모델이 A급 모델이 그 해에 10군데 들어왔어요. 그 이듬해 24군데 들어왔어요. 두 해 사이에 A급 모델이 41건 들어온 사람, 배우 탤런트 다 합쳐서 제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내가, 여러분 박수는 쳤지만은 그 다 나가는 것이 아닌 거. 골라서 몇 개 내가잖아요. 그래서 콩보름이 분다. 콩라면 유산균 득점 보겠는 네바다의 칸 요구르트 변비 숙변은 기장효소 다시마 쑥쑥 빠집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MBC 8시 연속 끝나고 9시 뉴스 사이에 광고가 10개 정도 나가는데 최진실이 하나, 최씨라 하나밖에 안 나갔는데 제끼 3개 나갔잖아요. 농심콩라면, 노송가구, 웅진코이, 현대자동차 이런 것이 번갈아 3개 나갔잖아요. 여러분 잘 모릅니까? 여러분 제가 현대자동차에 모델을 썼잖아요. 현대자동차에 와서 박사님, 우리 현대자동차에 모델을 써주세요. 내 몸값이 좀 비쌉니다. 박사님 몸값은 다 알고 왔습니다. 내 간대가 좀 큽니다. 교수님 간대 큰 거 세상 사람 다 합니다. 마음대로 불러보세요. 그러니까. 옳다 잘 걸렸다. 우리 세브란스 병원에 엠브런스 두 대가 오래됐는데 최고급 엠브런스 두 대 넣어주면 하겠다 그래. 이분들이 당장 하자고 하는 거야.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세 대 클걸 내가. 그래서 우리 세브란스 병원에 엠브런스 두 대 넣어주고 저는 모델 촬영하러 이태리 로마에 갔습니다. 모델 촬영 이태리 가서 그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 있지요. 그 앞에서 촬영하고 로마 휴일 영화 촬영하는 그 스페인 관광 두 번 촬영했는데 그게 세계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그런데 황소만 박사가 조명을 받아서 촬영에 들어가니
관광객들이 유명한 배우 왔는 줄 알고 이분들이 앞다투어 사진 찍는다고 야단인 거야. 내가 부끄러워 죽겠더라고 내가. 도저히 안 됐어. 도저히 안 됐어. 난 아닙니다. 난 아닙니다. 또 자기 보고 손 흔들어 준 줄 알고 더 찍는 거야 이게. 그게 이런 동작이 하나 있어. 이런 동작이 하나 있어. 감독님이 좀 무뚝뚝해요. 박사님. 네. 박사님 배우가 아니시지요? 네, 교수입니다. 박사님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왜요? 배우는 시킨 대로 사는데 교수님은 할 줄 압니까? 해보지도 안 하고. 그럼 내가 해보자 이러니까. 이렇게 해래. 손 앞으로 딱 내밀면서 유럽 사람들을 잡을 줄 아네 캐버래. 그래 하자 이러니까. 그래서 조명을 해서 옷을 전부 갈아입혀. 갈아입혀. 속옷은 놔놓고 다 갈아입히고 나비 넥타이 메고 우리나라에서 11사람이 따라갔어요. 그 현지에서 12사람이 나오고 23사람이 황소한테 붙어서 조명을 촥 해서 이제 촬영에 들어갔는데 손을 딱 내면서 유럽 사람을 잡을 줄 아네 캐버래. 그래 하자. 레디 코크 해야 돼요. 레디 코크 대 유럽 사람들을 잡을 줄 아네. 이분들이요 박사님 하는 거 깜짝 놀라는 거야. 황수환 박사 이렇게 살 줄 몰랐는 거야. 박사님이 교수가 아니고 배우 같으면 인류 배우가 된대. 배우는 시킨 대로 잘하는데 교수님은 시킨 이상으로 스스로 창작을 해서 무용도 안 하신 분이. 교수님 손이 참 이쁘대. 여러분 내 손 이쁩니까? 내 몸에 이쁜 거는 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치고 제하고 악수해 봅시다. 제 손이요 참 부드럽습니다. 저는 주님을 만나고 나니 부드러운 남자가 되었어요. 참 잘했는데 손이 좀 높이 올라가서 얼굴이 가린대. 좀 내려래. 그 다시 해라 다시. 유럽 사람들을 잡을 줄 아네. 여러분요 카메라맨이요 카메라맨이 저보고 이래요. 어떻게 박사님이 손끝에 눈끝이 가있고 턱을 약간 들면서 세상에 뒤손까지도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자기가 말이지 그거 보다가 정신이 팔려가지고 카메라가 못 따라왔대. 또 다시 해라 또 다시. 유럽 사람들을 잡을 줄 아네. 참 잘했는데 교수 웃을 때 그래 웃으면 안 돼. 안 된대. 더 방긋 웃으래 더 방긋. 또 다시 해라 또 다시. 유럽 사람들을 잡을 줄 아네. 참 잘 웃었는데 눈이 찌그러져 버려. 세상에 하루 종일 유럽 사람들 잡을 줄 아네. 유럽 사람을 잡을 때는 유럽 사람을 잡을 때 유럽. 세상에 새벽 2시 반에 웃는 사람 생전 처음 봤어요. 여러분요 제가 무슨 말 하기 위해서 이 말 하냐면 잘 들으세요. 예수 잘 믿고 여러분 같이 주의 일 열심히 하고 이와 같이 모이기에 힘쓰고 주의 종 잘 섬기고 서로서로 사랑하고 전도 많이 하면 우리 주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압니까? 영적 축복입니다. 여러분 영적 축복 많이 받으세요. 덤으로 물질의 축복도 주십니다. 또 덤으로 자손만대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잘 믿고 주의 일을 심하고 주의 종 잘 섬기고 이같이 모이게 힘쓰고 깊은 단념도 마다하고 주님의 절에 나와서 주님의 영광 돌리고 철회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같은 분에게 주님이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각종 은사 많이 받으세요. 저도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첫째 강의 잘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았어요. 여기서 언제부터 받았냐면 저는 이때부터 받았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도할 때부터 받았어요. 내가 만난 예수 만나보세요.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제가 만난 예수 만나보세요. 제가 만난 예수 만나보세요. 요 음성 그대로 강연을 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조용히 잘 들어요. 남한은 노인도 잘 듣고 초등학교들 잘 듣고 다 잘 들어서 강의사라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 그리고 더 큰 은사는 남을 즐겁게 하는 은사를 주시더라고. 여러분 제 얼굴 보세요. 이거 남을 즐겁게 할 얼굴인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남을 즐겁게 하니 이건 너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은사를 여러분들 보여주기 위해서 스마일 박사를 하나님 만들어주셨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 박수 때문에 말을 잘 못하겠다. 하여튼 최고다 최고다 최고다. 세상에 전국 어디를 다녀봐도 새벽 3시가 다 됐는데 박수치고 한 영만 돌리고 그저 하하 웃고 이건 세상 사람 다 하고 있는데 순복음 교회만 깨어있단 말이야. 이게 웬일이야 이거. 저는 순복음 교인 아닙니다. 아니 내가 이거 와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요. 세상에 새벽 3시가 다 됐는데 박수치고 웃고 즐거워하는 사람. 이거 놀라운 일이야 이거 진짜. 이게 안 놀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지금 놀라고 예수 잘 믿고 주의 열심히 하고 주의 종사 생기고 전도 많이 하면 우리 주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특히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 역사를 하십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선팔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가하신다. 오늘 제 앞에 목사님이 간증 겸 설교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주의 종이잖아요.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분이잖아요. 그 뒤에 배후에 주님 역사하시는 거야. 부족한 저에게도 주님 역사하시는데 역사하는 걸요 이 자리에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말하면 제가 실족당해 주셔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내인데도 역사가 나간지 알, 어느 정도 어떤 데 나간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을 하면 실족당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천년 말하지 않으면 너무 서운하기 때문에 가벼운 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메시지가 여러분 가슴팍에 확확 박힌 게 내 눈에 지금 보이고 있어. 30분에서도 꼼짝하지 않고 1시간에서도 꼼짝하지 않고 지금 새벽 2시 40분이 지났는데 이게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으시겠네. 이거 주님 역사이고 무엇이고 이게. 이거 놀랄만한 일입니다 이거. 나는 강사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지만은 강사 강의하면서 졸 수 없고 근데 여러분들 앉아서 말이야 졸음 오기 됐는데 안 도는 거야. 이것도 주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내려갈 수도 없고 안 내려갈 수도 없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 제가요 결론입니다. 축복 은사 역사 말이 나올 때 큰 소리로 아멘해서 그를 자기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기 것으로 성화시키기 바랍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받은 모든 은사와 모든 것을 전부 나눠주러 다녔습니다. 저에게 받은 이 축복, 이 은사, 이 역사심을 여러분들에게 좀 추구하겠습니다. 추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축복, 은사, 역사 말이 나올 때 큰 소리를 아멘해서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드시기 바라고 자기 것을 승화시키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예수 잘 믿고 이때는 아멘 해도 해도 안 해도 안 해도 괜찮고 예수 잘 믿고 주의 일 열심히 하고 주의 종 잘 숨기고 이와 같이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서로 사랑하고 서로서로 돕고 선도 많이 해서 축복받고 참 아멘 소리 크다. 한 사람이 좀 약하다. 다시
축복받고 은사받고 주님의 역사심을 체험하시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드리면서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